부천 그곳에 가고 싶다의 김진입니다. 오늘은 부천 상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아트포럼리를 찾았는데요. 제 옆에는 이윤희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대표님께서 예술가로서 생각하는 아트포럼리는 어떤 공간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포럼리를 대안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앞자를 써서 진행했었던 이유는 뭐 그 기존의 시스템에서 다른 것 무엇 그것을 재밌어하고 그것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공간 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키워드는 결핍과 충원을 이라는 키워딩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의 결핍을 찾아서 한 도시의 시스템이든 아니면 한 공간, 한 예술 쪽의 시스템이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결핍을 찾아서 그걸 충원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예술적 행위로 아니면 예술 교육적 행위로 풀어나가는 공간으로서 기존의 주류와 다른 형태, 다른 말로 보면 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뜨락도르라고 네, 부족한 것을 채워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 좀 예술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약간 대상 자체가 약간 그 일반 시민 향유자 중심이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간에서 대외적 활동을 할 때 향유자 중심이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젝트들은 그거 나름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간에서 전시나 아니면 뭘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지역에서 그 부분이 별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예술적 측면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트포럼리라는 공간이 이제 문화도시 부천에 있는 또 유일한 또 갤러리인데 그 미술관이라는 또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색해 보면 부천의 문화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그래서 박물관하고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 박물관 중에 이게 미술 공간이 아트포럼리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어쩌다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부천에 없는 것 다 미술관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대답을 가끔 듣기는 해요. 근데 네. 미술관은 정확하게 역할이 틀리죠. 그러니까 미술관은 영어말로 하면 뭐 뮤지엄인데 저희 공간은 이제 미술관은 아니고 미술관은 이제 수집, 보관, 교육, 전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수집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 예술을 즉자적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제 전시를 진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미술관이라는 개념 미술관보단 이제 갤러리 근데 갤러리에서도 상업 갤러리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갤러리가 있는데 저희는 근데 그 갤러리에서도 좀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그 작가들을 후원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영역에서 기획하고 전시하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지역에서 이제 큐레이터가 기획자가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은 항해사가 있고 작품도 있고 상업행위는 똑같이 못하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공간하고 다르게 그냥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기획자가 있고 기획을 하면서 작가를 후원하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아니 그러면 이 아트포럼이라는 갤러리를 운영을 하시면서 비영리라고 하셨는데 이 재원이랑 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그 얘기는 이제 사실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공공기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부천시에서 지원받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서 특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시각예술 부분은 별로 없어서 이제
그 문광부나 아니면 아르코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좀 이제 중앙 단위에서의 진행 사업을 지원을 조금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하고 거의 여기다 그렇죠. 갖다 붙고 이제 거의 이제 밑바닥까지 왔죠. 대한 공간 아트 포럼님, 뭐 무엇을 대안한다는 그런 것인지, 어떤 대한 공간인지 누구나 다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 공간이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는 한 십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 대한 공간이 형성된 지역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홍대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뭐 이제 인사동 쪽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의 대한 공간은 그러니까 미술관이 있고 뭐 주류 시스템이 있고 뭐 시장이 있고 이런 형태에서 대한 공간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좀 미안한 건지 부천은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없는 상태에서 대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형태인데 지역에서 이 로컬에서의 그것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고 그것 자체에서 대안적 행위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주류가 없죠, 지역에서는. 그래서 대안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상하게 지금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건 그거 없는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그러니까 거꾸로 주류를 생산해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대안적 행위가 아닐까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대안 공간을 이렇게 한 15년 전에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저는 누구보다도 그 부천을 좀 사랑하는 그런 예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대안 공간 아트 포럼리가 또 2019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에 뭐 어떤 분위기로 그리고 어떻게 탈바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조금 되게 차분하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까지 15년이었는데 15년에 그 외부 이제 4.3 70주년 미술감독을 하고 그 행사가 그 전시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끝나고 안식년처럼 조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방향 5년, 5개년 정도를 로컬에서 이 공간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공간이 이제 전시를 비롯한 예술 전시나 뭐 이런 기획 전시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외부와의 관계에서 이 부천이라는 도시 안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이제 커뮤니티 사업이나 커뮤니티 아트나 뭐 재생 공간 뭐그 을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나 아니면 뭐 작가 레이던시 사업, 작가들 작업실 지원 사업, 뭐 그리고 뭐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 마을 이제 아트 마을 이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는데 어쨌든 이제 중앙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장기 이렇게 문화 정책 중장기 계획안들이 나오면서 법적으로도 이제 지방문화법이나 뭐 생활문화지원법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이제 공적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말했던 결핍과 충원에서 그 결핍적 부분을 우리 공간에서도 어쨌든 예술가적 입장에서 계속 행하려고 노력했고 공적 시스템에서도 그 시스템이 법적 구조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단계에서 그 예술가 중심, 그리고 예술 기획 중심, 예술 중심의 그 기획을 조금 차분하게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한테 직접 지원과 뭐 예술권, 그리고 노동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죠. 올해는 뭐 그렇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대한공간 아트포럼의 대표가 아닌 부천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로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부천의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재단은 어쨌든 그 부천에서 문화재단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이제 빠르게 만들어졌고, 그런 부천은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라는 키워드도 먼저 선점을 하고 했던 것도 그렇고 잘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문화자를 쓰면 그 다음 단계 또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시스템을 또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이제 크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 재단은 또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너무 일찍부터 생성되고 선구적 역할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재단을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냈죠. 그런 만큼 이제 생긴 지가 오래돼서 약간 이제 관료화된 형태의 그 자기 혁신들을 좀 어떻게 해내갈까, 뭐 그걸 재단한테 자기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러다 보면 관료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삶을 그 방향을 이제 예술가 중심, 예술 중심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관료화가 대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태까지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이후에 향유도 중요하지만 향유에 집중했었던 것 또 중요한 만큼 예술적 행위를 어떻게 생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냥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부천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지원 그런 영역이 열려서 저희 공간 운영하는데 무슨 전시사업이 이런가 지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디에서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이윤희 대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좀 뭔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혹시 뭐 오늘 회의를 하기는 해봤는데, 그 어쨌든 뭐 그 예술인 기본소득, 이렇게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들리는 얘기에는 뭐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이재명 도지사도 의지가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의지가 있고 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뭐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이거 이제 이게 그냥 뭐 돈을 뿌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누가 예술가고 누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뭐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형성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난점이 이제 예술가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술은 무엇인가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가 온 거죠. 그럼 이제 내면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합의하고, 물론 제 욕심대로 예술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기본소득을 해줘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관철시킬 수는 없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조건을 찾아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왜 있는지에 따르면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노동권, 그러니까 예술의 노동권이나 기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준다 안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철학적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제가 건너편에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보니까 박가인 작가님께서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냐,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대한공간 아트포럼에서 사실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근데 저는 요즘 좀 부천에서 사는 게 재미가 좀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졌거든요. 어떻게 그 문화도시 부천에 살고 있는 이윤희 대표께서는 정말 사는 게, 예술을 하면서 사는 게 재미있으신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언제나 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다 일덩어리처럼 보여서 그거를 관심 있게 그냥 보고 그리고 관여하고 뭐 이런 뭐 감초 역할도 하고 뭐
직접 실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일덩어리처럼 다 보인다라는 것은 저게 이제 재밌으니까 하겠죠. 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잠시 이제 그 조금 그 몸으로 움직여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보다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차곡차곡 하는 이제 진행인데, 이제 내년 준비하면서, 올해는 이제 차곡차곡 진행하고 내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아,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죠, 저도.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쪽으로 한번 돌려주시고요. 아빠에 대한 희노애락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는데, 네, 딸만 되는군요. 아들은 안 되는 거고. 예, 작가가 딸이라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과 처음 만든 건데, 저도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만나고 예술 작업을 하고, 저도 이제 예술 기획을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예술가지만, 같은 한 20년 차이 나는 예술가들 보면 많이 이렇게, 아, 이게 세대가 이제 내가 이제 젊은 게 아니구나,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이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구나를 이제 인정하는, 이제 점점점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 작가는 굉장히 젊은 작가, 20대 작가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과, 아버님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드셨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이 작업을 위해서 아버님과 카톡을 계속 몇 달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랑 이제 싸우죠. 외동딸과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막 그렇죠. 싸우겠어요. 네. 막 욕도 하면서 싸우는데, 아버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즐거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딸은 답답해가 죽으려고 하고, 작가는. 근데 그 과정을 전부 이렇게 쓴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잠깐 방문했을 때 혹시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되게 아낌없이 표현하시는 분 같던데. 아니,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솔직하게 딸이, 외동딸인데 20대가 되면 아빠한테 그렇게 카톡을 자주 하는 딸들이 별로 없거든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작업 때문에 일부러 카톡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영상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시 포스터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도 다 허락하시고,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극기 부대에 맨날 이렇게 가시는 분이고, 딸은 뭐 그런 거를 뭘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하고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네, 다른 거군요. 그런 것도 다른 있네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작가는 되게 자유로워서, 뭐 그렇다고 요즘 말하는 이제 문법어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사실상 그 세대 차이가 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아버님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고, 우리 작가는 그건 아닌데, 그냥 세대가 달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아버지와 진행했던 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 지금의 그 딸들에게 같이 백일장을 해서 이렇게 걸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이제 작업인 거죠. 네. 저희 대한공간 아트포럼리에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제부터 시작된 박가인 작가의 사는 게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네, 그리고 아빠 사랑 백일장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갤러리 오셔서, 네, 전시회 또 이렇게 좀 보시면서 뭔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네,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수 있을까? 가치 있게 여기 그살수 있을까? 갤러리에 그 작업 보러 왔는데, 작품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원관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게 전시다, 이것도 전시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의 개념이 점점 이제 변하고 있고,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이제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안적 행위를 한다는 것, 그 대안적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고 문화예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와서 보면 별것도 없는데 말만 없네. 이렇게 하는, 뭐가 없네. 이렇게 아니, 그냥 저기 지금 벽에 붙어 있는 그냥 글을 이렇게 그냥 좀 지나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좀 읽어보고 좀 뭔가 느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저렇게 막 형태표를 붙이고 글씨 쓰고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이 미감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네. 이게 뭐 저 아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친구들의 그 인디적이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행위 그 미적 코드를 다시 느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오늘 끝으로 대한공간 아트포럼리는 부천 시민에게 어떤 공간으로 좀 비춰지고 싶고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고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뀌어서 불편했으면 좋겠고 불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대체 오면 이게 무슨 작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미적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 이 지역에도 어디 로컬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주력을 향후 한 4, 5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오면 알고 공부하고 수영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죠. 그림을 보고선 현대미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얘기 보고 그러면 재미있을 겁니다. 알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지역에서 좀 일조를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편한 공간 많이 안 와도 되는 공간 예술가만 행복한 공간 뭐 이런 공간 아니 뭔가 딱 그 마지막 그 마무리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사실 정말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리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에 보면은 좀 지금 얘기하신 게 좀 역발상으로 얘기하신 거죠? 오면은 좀 재미있을 수 있다 뭔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학교의 교육이나 학원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이 좀 와서 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던 것만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제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활발하고 창의적인 그 아이들 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미관 보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이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간적인 공간들이 자율적 공간들이 많이 생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버티고 추동하고 이제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천의 대한공간 아트포럼리 그 지난해가 벌써 15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한 5년간 또 부천 시민이 자유롭게 또 와서 상상하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좀 놀다 갈 수 있는 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윤희 대표께서 앞으로 부천시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앞으로 지켜볼게요. 부담되세요? 이제 남의 평가나 지표에 관심 없어요. 네, 대한공간 아트포럼리가 문화도시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또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미적 공간, 재미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곳에 가고 싶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